안녕하세요. 센트럼 테크놀로지 김우현입니다. 오늘은 CNC 컨트롤러인 TBC 03 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 CNC 제어를 위한 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PLC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PLC를 이용해서 각종 스텝핑 모터나 기타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PLC를 쓰시게 되면 모션 제어를 위한 별도의 그 모션 보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크가 낮은 경우에도 고가의 외부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기존의 범용 컨트롤러 중에 대표적인 마하보드라는 것들이 있죠. 이런 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3극 또는 5극을 위한 외부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범용 컨트롤러인 경우에. 그 다음에 별도의 그 표시 장치 또는 조그 SD 카드 리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번에 출시된 TCB 03 보드에 대해서는 G코드 기반의 CNC 컨트롤러입니다. 소형 모듈을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텝 모터 드라이버를 외부에 장착하지 않아도 쓸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고가의 어떤 스텝 모터 드라이버를 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외장 드라이버를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서 선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 3축까지 제어가 가능한데요. 향후 6축 제어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2비트 코어텍스 M코어를 이용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내부 드라이버 연결에 대한 방법입니다. 메인 보드가 있고요. 전원 공급을 위한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스텝 모터를 3개를 전부 다 연결을 하고요. 내부에는 이상 모터를 위한 3개의 채널인 내장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CD 표시와 조그 컨트롤러가 같이 제어가 가능합니다. 외부 드라이버를 사용하신 경우에 내부에 있는 이상 모터 드라이버를 디세이블 시키고 또는 모듈을 분리시킨 뒤에 외부에 드라이버를 붙인 다음에 바로 제어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작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 같이 케이블 결선은 제가 스텝 모터 하나만 일단 연결을 해놨고요. 2극짜리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극 모터 연결을 위해서 드라이버를 장착을 해놨고요. 이 드라이버를 분리하고 여기에 점퍼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 별도의 외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3극 또는 5극 모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지금 LCD를 부착을 했고요. 이 LCD를 이용해서 현재 XY 값에 대한 모니터링을 사용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그를 부착을 해서요. 조그를 이용해서 메뉴를 이렇게 셀렉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원 연결이 이쪽에 연결이 되고요. 이쪽에 SD카드를 부착할 수 있는 슬롯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SD카드에 입력되어 있는 파일, G코드 파일을 읽어서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PC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PC에서는 시리얼을 통하여 사용자가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무료 공개 프로그램인 유니버셜 G코드 샌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용하여 한번 컨트롤러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컨트롤러와 연결이 되고요. 현재 컨트롤러의 XY 포지션 좌표 값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이쪽에도 XY 포지션에 대한 좌표 값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간단한 명령을 이용해서 모터를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조그 컨트롤러라는 부분이 있고요. 조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그 값을 이곳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이라고 입력하고요. 왼쪽으로 100만큼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모터의 움직임은 가속과 감속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로직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조라든지 기타 문제점들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제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UGS라는 G코드 샌더 프로그램은 웹 서버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같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 페이지에 주소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때 주소는 이 노트북의 IP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포트 번호 8080을 입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UGS G코드 샌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 화면을 띄워주게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조그 제어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G코드를 기반으로 한 CNC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